뭔가 이제 좀 열기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습해졌어요. 확 습해졌어요. 하나 먹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의 열기에 확 습하다와 후끈하다를 섞으신 거군요. 네, 오늘부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습끈하다. 오늘부터 제가 만든 신조어고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분위기 습끈. 분위기 습끈. 어깨 같이 쳐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분위기 습끈. 한국대 분위기 습끈. 좋은데요? 좋은데? 착착 달라붙는데? 이거는 건국대에서밖에 못 써요. 건국대에서만 쓸 수 있어요. 습끈. 건국대생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선물 준 거야, 유행어를. 습끈. 내일 학교 오면서 교수님 오늘 분위기 습끈한데요? 습끈 많이 써주세요, 습끈. 습끈, 어깨 같이 써주셔야 저희 돼요. 저희 다른 데 가서 안 쓸 테니까 건국대생들 많이 써주세요. 근데 자, 또 이 습끈이랑 또 선물을 하나 더 준비를 했죠? 저희가 선물 준비를 했죠. 우리 또 빗속에 기다려주신 건국대생분들을 위해 저희가 사인 CD 4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인 CD 습끈. 아무튼 사인 CD 4장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무작위로 저희 멤버병 한 명당 한 사인 CD씩 여러분들 중에서 골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사인 CD 드린다니까 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앞으로 나오신다고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나오신다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노시는 분이 사인 CD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스태프들이랑 다 너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승훈 씨, 어떤 분에게 사인 오케이. CD를 드리겠습니까? 저요? 저 저기 바로 드릴게요. 5대5 가르마하신 흰색깔 티셔츠 입은 남학생부. 당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학생회에 맡겨놓도록 할 테니까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대오. 직접 드리면 더 좋은 추억이 되겠지만, 좀 앞으로 지금 밀려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직접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빠르게. 자, 지훈 씨는 어떤 분에게 드리겠습니까? 네, 저는 저랑 그 옷, 이거 뭐죠? 옷? 덩달아. 스트라이프 티셔츠. 예. 네. 입고 계시는 저 뒤쪽에. 저기 남학생분? 아니. 옆에. 아니, 여기 그럼? 봐주세요. 지금 가리고 계시니까 여기 봐주세요. 뒤쪽에 계시거든요. 뒤쪽 여자분? 여자분. 지금 팔 들고 계신. 왼쪽에. 당신입니다. 김진일 씨와 커플로. 네, 나중에 학생회에서 찾아가 주세요. 여자친구분. 오케이. 좋아요. 자. 여러분, 우산은 내려주세요. 뒤에 분들이 안 보이시죠? 네. 맞춰요. 그거 찔러요, 네, 그거.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우산 같은 거 내려주시고요. 자, 저는, 홍민호 씨는 어떤 분에게 드리겠습니까? 둘러보세요. 저기. 어떤 분일까? 이쪽에, 분홍색 우비, 입고 계신 맨 앞에, 서두르신 분! 분홍색 우비. 네네, 이분이요. 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 승현 씨는요? 교차. 딱 한 번을 뽑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우시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차. 지금 주로 앞에서 나왔거든요. 앞에 이렇게 좀 쭉 보세요. 앞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조금 사심을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바로 앞에 뷰티풀 저희 진우씨와 제가 나온 잡지를 들고 있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사심 잘 안 챙기는데 제가 예. 제가 딱 CD 한 장만 더 드릴게요. 이진우씨 권하님 한 장 더 드릴까? 이 앞에 학생의 이 학생분이 너무나 슬픈 눈으로 아직 펜스를 지탱하고 계신 펜스를 학생분이 펜스를 지탱하는 우리 학생의 팀에게도 저희가 하나를 딱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는 이거 앞에 오시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사진 근데 고생하시잖아요. 네.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 펜스 안 무너지게 이렇게 지탱하고 계셔서 정말 고생하셨다. 이분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또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저기 뒤에서 보시느라 많이 못 드셨겠지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진짜 잘 뛰네. 분위기가 와 너무 습근해. 너무 습근해. 뭐라고? 너무 습근해요. 건국대 분위기 습근.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딱 하고 맡겨드리고 있어요. 자, 중간에 잠깐 하나 물어보겠는데. 뭔데요? 중간에 광복대 분위기가 너무 습근한 나머지 승훈이 형이 승윤 씨의 목을 잠깐 이렇게 만진 것 같아요. 아, 그거, 그 가사 따라간다고? 예. 아, 숨 쉬고 싶어, 그거 한다고? 아, 되게. 가사 맞춰서 한 거죠? 가사 맞춰서 한 건데. 되게 리얼해 보여가지고. 아, 제가 목 조르는 게 리얼해 아,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연기를 좀 했습니다. 네. 아, 진짜 마지막 곡 한 번 남겨두고 있어요. 아쉽죠?